그렇네. 어머. 와,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무슨 비가 구름도 없다가 와?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? 가서 밥을 굽더라도 내가 기상캐스터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진짜. 아, 이럴 때마다 진짜 어떡해. 네. 비 안 온다면서요. 네? 비 안 온다고 해서 우산도 안 가지고 나오고, 에? 오늘 소풍 나왔다가 뭡니까 이게?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아요? 누구세요? 아니 언니 믿고 우산도 안 들고 나왔는데 뭐야 이게 지금? 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? 제 일기예보 보신 거예요? 아, 제 거 보고 지금 비 맞고 다니시는 거예요? 저 때문에 지금 비를 쫄딱 맞으셨다고요? 어머 어머 어떡해. 뭐야? 지금 항의 전화 온 거야? 네, 화가 너무 많이 났어. 아니 그렇다니까. 그쪽이 어제 날씨 화창할 거라고 그 핑크색 나들이 옷 입고 날씨했잖아. 아주 촌스럽더구만. 어머, 너무 죄송해요. 제가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하게. 여보세요. 왜? 아니 비 오는 게 구름 마음이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여름 날씨 변덕 심해서 죽을 듯 부글부글 예측하기 힘든 건 모르세요? 그렇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뭐를 알아내서 항의 전화 하시면 어떡합니까? 촌스럽게. 그리고 아무리 시청자 왕이고 우리가 봉이라지만 시청자도 말이야 무슨 경우가 있어야지 말이야. 다시는 이 전화로 전화하지 마세요. 바람 먹고 구름똥? 이 기상캐스터 이름이 바람 먹고 구름똥입니까? 누구야 그 싸가지 없는 방송국 직원은? 야 신경 꺼. 이런 사람들 사회가 다 틀렸다고. 회사에 다 부정적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. 신경 쓸 거예요. 신경 쓰고 싶어요. 뭐? 아 왜 기자님이 마음대로 내 전화를 끙끙말고 해요. 나한테 둘러는 팬인데. 야, 항의 전화 온 사람이 네 무슨 팬이야. 아 그래서 제 방송을 봤으니까 나한테 항의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. 한 방송국에서 같은 보도국에 있어도 매일같이 얼굴 보는 기자님들까지도 마지막에 내 날씨 예보는 다 끝이잖아요. 뉴스 취급 안 하시잖아요. 당신도 주인공입니다. 주인공이시잖아요 기자님은. 아 제 것도 뉴스라고 지금 항의 전화 좀 왔는데 나 같은 들러리는 항의 전화 받으면 안 돼요? 이게 근데 오냐오냐 해줬더니 눈에 힘 안 빼? 차려. 차려. 착각하지 마세요. 저 더 이상 기자님 안 좋아합니다. 짝사랑 3년 전에 접었어요. 그게 할 짓입니까? 그 기자님 가슴에도 더 이상 관심 없어요. 차량 무슨 개뿔 차를 타고 있을 거야? 아 근데 저한테 왜 이런 거 시키십니까? 그냥. 너는 술 먹고 핸드폰 좀 술집에 놓고 다니지 마. 뭐냐 내 걸로 이게. 어, 자기야 잘 만났다. 이거 그만한 좀 갖다 줘. 가는 길이지? 아니요, 저 그쪽 가는 길 아닌데. 그래도 갖다 줘. 보도국장님 책상 이것도 좀 올려놓고 아 저기 편집 필요했다가 바로 간다고 말씀드려? 응? 네. 야 이거 좀 이거 이상해. 아니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. 형 화신입니다. 형 어디 삽니까? 10년 전에 이혼한 남자 집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나? 빨간 게 어디 사냐고요. 모르면 됐습니다. 야, 이화신이. 너는 안 보이냐? 어? 왜 쌩까? 야, 왔으면 보고라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정식 출근일 남았으니까요. 인사는 그때 드리겠습니다.
오늘은 형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. 내가 말해도 네 형수님이야? 국장님은 워싱턴 특파원, LA 특파원, 영국 특파원, 뉴욕 특파원, 일본, 파리, 호주, 러시아 특파원까지 전화 주셨으면서 저한테는 3년 동안 손가락이 부러지셨지 않습니까? 방콕은 정식 출근일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 또라이 또라이. 야. 가자. 제 조카 어디 삽니까? 어머님은 삼촌한테도 안 알려주시는구나.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네. 여행 중이세요. 여행에서 오시면 금방 알게 될 거. 아, 좋은 삼촌인 척 하시게 이제 와서 그래놓고. 모르면 됐습니다. 삼촌 덕에 이사 자주 다니는가 보더라고요. 일이나 했나? 지금 전화 오는 거 같아. 가방 싸가지고 나왔다고? 집에 간다고 왔어? 아이 자식이 말 안 듣고. 알았어, 끊어봐. 빨리 가봐! 누가 빨강이 엄마요? 이 사람인가? 잠깐! 빨강이 어디 사는지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, 이 기자. 나도 알 권리 있어. 뭐예요? 엄마야. 설명이 더 필요해? 아니, 형수님의 그 뛰어난 취재력으로 여태 빨강이 사는데도 모르고 뭐 하셨습니까? 아이, 나이가 몇 갠데 지금. 내가 내 딸에 관해서 이 시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, 이 시내랑 살게 하는 거, 빨강이 고3 지나면 끝이야. 이 양 물고 참고 있는 거라고, 대학 갈 때까지만. 빨강이 대학 간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, 형수님. 그건 도련님 생각이고. 빨강이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사시던 대로 사세요. 본인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시던 대로 오롯이 쭉. 빨강이가 아무리 날 위한다고 해도 삼촌만 할까? 삼촌은 죽이고 싶을 걸 아마. 삼촌도 그거 무서워서 방콕으로 도망간 거 아니었어? 빨강이 사는데 알면 나한테 일러줘요. 개성숙이한테만 일러주지 말고. 개성숙이한테도 안 일러줄 거고 방자연 국장님한테 안 일러줄 거니까 차에서 내리세요. 내리세요. 개성숙이랑 살던 남자랑 6개월도 안 돼서 아우 내가 미쳤지. 그러게요. 아유, 나도 형수님이 이렇게 속물일 줄 모르고 내가 미쳤지.
뭐예요?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야? 형 망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방콕으로 도망치듯 가서 한 3년 형이랑 빨강이랑 나몰라라 지내고 오니까 모든 게 없었던 일처럼 여겨지니? 빨강이가 누구 때문에 그러고 집도 없이 이사 다니면서 엄마 엄마 그렇게 따르던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사는데 어?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됐는데? 안 죽어. 면회 시간 아니라고 들어가도 못하게 하는데 너 아빠 일어나셔서 네가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울기만 하고 있는 거 알면 좋아? 학교 가고 면회 시간엔 여기 올 수 있게 선생님한테 내가 말해놓을게. 어? 이따 다시 오자. 아빠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. 차돌박이 드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유명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도 모르게 가짜 차돌박이를 납품해오다 본사 취재기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. 독점 발굴한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화신 기자. 네. 네,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차돌박이 프랜차이즈는 97년 서울에 1호점을 낸 이후 전국 500여 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는데요. 그 가짜로 판매한 부위가 차돌박이가 아니면 뭐였다는 겁니까? 네. 차돌박이가 아니라 우삼겹이라는 부위입니다. 사실 차돌박이는 소 한 마리 365kg당 6kg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귀한 만큼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 1kg당 4,000원가량 저렴한 우삼겹을 차돌박이로 위장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과 소비자들을 속여온 겁니다. 자세히 보시죠. 자, 여기는 전국 500여 개 가맹점 둔 서울의 한 유명 대단하다.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네 형 회사라며 저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데가 이 회사는 방자연 국장 남편 맞아? 6년 만에 급성장해 네.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. 소 한 어차피 저 아니어도 타 방송사 기자들이 방송할 거였습니다. 그게 낫지. 네 형이나 너 가족 입장에서는. 형 회사가 과장되게 부풀려져서 매장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제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못된 것만 먼저 터뜨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. 네 형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건 물론이고 너는 너 가족들한테 생매장되는 거야 이러면 상당수의 차돌박이 음식점에서 관행적으로 가짜 차돌박이를 팔고 있다는 야, 기어이, 기어이 내보낸다 이거야? 기자 새끼는 사람 새끼 아니니? 야, 방자야, 내려가! 생방송 중인 거 안 보여? 너 미쳤어? 기자 정신 어쩌고 너 포장해가면서 너 이거는 형한테 살인행위하는 거야! 아니, 분실할 끝나가요! 이따가 생방 끝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시라고요, 좀! 야, 차돌박이 대신 우삼겹 좀 먹는다고! 죽는 것도 아닌데! 널 어떻게 이렇게 형을 사정없이 죽이냐, 죽이게! 자자, 저기 분실할 10초 남았습니다! 야, MC! 너... 너... 특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식품업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아나운서는 몇 명 뽑는데? 남자는 한 명, 여자는 두 명 아니면 한 명. 봐서 다 별로면 안 뽑을 수도 있고. 뭐? 진짜? 아, 말도 안 돼! 3,000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뽑는다 그랬으면 뽑아야지. 한 명도 안 뽑은 게 어딨어? 3,000명 중에 괜찮은 애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? 그래, 그건 좀 명... 야, 막내야. 너 시험 보냐? 날라리 요고 요고 여우가 튀기 집에 사표 냈고 사표도 안 내고
언니들. 야, 미스코리아 타이틀 좀 있다고 아나운서 정도는 해야겠다. 6개월 기상캐스터 한 건 카메라 빨 봤나 안 봤나 연습한 거네? 어? 그래서 너 우리 출연료 7만 원 그거 10만 원으로 올리자 국장한테 몰려갈 때 너 뒤로 빠진 거였어 너? 아, 너 그거 아, 남의 신상고 미야 벌써 꼬나바쳤지? 잘 보려고, 어? 아, 아 정호야 아무리 해봤자 친구들도 못 알아보고 선자리에서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9살이 바라지도 않아요. 저녁 7살이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. 아, 저 노는 줄 알아요. 미스코리아 미까지 달았는데 100 취급 받는다고요, 저. 야, 푸나리. 너 얘 말 들었냐? 얘 네 7시짜리 탐난대잖아. 양보할 거야? 진짜 어이없네. 정말? 진짜야? 어쩐지 1년도 안 된 애가 아나운서 국장님만 보면 살랑살랑 알랑방구를 끼더라니. 야, 너 우리 보도국장님이 네가 딴 부서 국장님한테 알랑방구 끼는 거 아시니? 어? 마시세요. 빨강아, 한무 봐라. 너 설마 이것도 안 물기가? 네 이거 환장한다, 아이가. 이 아이가? 그럼 그렇지. 네가 이걸 마다한 적이 한 번도 없어, 맞지? 담배 없냐? 이게 아버지 아프시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막가자야? 아버지 아프신 게 유세인 줄 알아? 뭐든 다 해도 된다고 착각하냐, 지금? 빨간이니 담배 피 줄 아나? 언제 배웠는데? 언 놈이 니한테 담배 갈키도 너 누가? 그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물어. 술 먹으라고? 이게 물도 안 마시는데 보리물이라도 뭐야 버티고 아이가. 너 이거 처음 먹어보지? 뭐 봤나? 내놔. 엄마, 야, 와이카노, 이게 니끼가. 얼른 다 마셔서 이 기집애 앞에서 술 치워라. 내놔! 야! 아, 뭐, 뭐. 낼 거야! 네가 뭔데? 야! 네가 뭔데? 야! 좀 봐봐! 떼봐! 좀! 나도 줘! 네가 뭔데? 야! 야! 좀 해! 알지 싶은데? 이 나라 치워라! 저줘라 여자한테! 여자한테 이기가 뭐하라고! 이 자식들이 체육 시간에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니네들끼리 체구래, 어? 아, 아빠요 쌤. 촬영 방송 앞에서 혼자 술 먹냐? 왜 혼자 먹어 그것도 술을, 어? 그럼 누구랑 먹어요? 방송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술은 안 되고 그냥 30분 후딱 먹고 들어가지 뭐. 기사는 다 썼어요? 내일 날씨 오늘이랑 똑같아. 아, 언니 같이 한잔 해요. 나 술 못해. 나 술은 약해. 에이, 고기랑 같이 먹는 건데 뭐. 오늘 아까 미안했다. 잘해봐. 언니, 너는 나보다 어리고 이쁘고 가능성도 많고 이거 봐, 어? 몸매도 죽이고 난 이런 거 죽어도 못 입겠다. 너보다 용기도 부족하고 내가 너라도 다시 한번 지원해보겠다, 야. 왜 그러세요? 너 선배들 창피하니? 창피하지? 내가 창피하다.
어느 하루 종일 쪽팔리더라고. 솔직히 요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. 아, 언니 나 위로해 주려고 앉은 거 아니었어? 자, 자자 우리 소주 한잔 하고 털자, 어? 잘 안 돼. 아, 받아. 이런 순간에 짠 안 하면 언제 하냐? 그래. 오늘 이거 딱 한 잔만 하고 오늘 있었던 일 다 잊자, 어? 잊자. 자, 짠. 짠.